저희 뭐 국회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고요. 대표께서는 수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이 말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이신 건가요? 거의 말씀을 못 하시고요. 그냥 뭐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그런 정도시고 그냥 그런 수준이십니다. 네. 혹시 언제가 고비로 보인다 이런 소견을 주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이렇게 의사들이 검사한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후 3시에 회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내대표 상담 회동? 아, 예, 오늘 3시에 원내대표들끼리 오늘 만나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적 협상이다 철회를 계속 요구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협상 계속하겠다는 그런데 야권 일부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금 더 늘리고 아니, 의원 지역구 의석 의석수를 250, 뭐 260 이렇게 한 안까지 나온 특정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본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누구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질적으로 그 여당의 이중대 정당만을 키우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는 미연성이 있는 선거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가는 그러한 선거법에 대해서는 저희는 선뜻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소송이 관련해가지고 김기현 위원장 참여를 일단 관대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결위 안에서 해결을 하시죠. 네. 아, 네. 어제 전 원내대표들이 이게 무슨 권한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협의체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결국은 또 다른 여당과 여당의 이중대들의 어떤 연합체 모양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사실은 이렇게 자꾸 야합에 의해서 국회가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통탈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수고하세요.